드릴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할 텐데요. 추를 중심으로 설명하지만 이거는 그냥 모든 작물에 다 공통적으로 적용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보시면 일반 염료와 달리 무경운의 연차가 더 진행이 될수록 작물은 점점 더 커지고요. 수확량은 점점 많이 늘어나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토양의 초고온을 막기 위해서 비닐을 안 쓰고 제초 매트를 씁니다. 그 다음에 넓은 두둑. 보통 그 센터에서 가르칠 때는 평당 꽃줄 갖다 10줄이나 12줄을 얘기하는데 저는 5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하나 일반적으로 그 노지에서 유기농 고추가 불가능하다고 다들 얘기하는데 저는 그 말 전혀 잘못된 말입니다. 우린 노지에서 유기농 100% 완벽하게 할 수 있어요. 예. 병해치 방제는 자담식으로 다 해결할 수 있고요. 예. 그 다음에 표층 시비하고요. 그래서 보여드릴게요. 아주. 먼저 이제 1.6을 써요. 1.6. 꽃이 수덩이 좀 크죠? 1.6을 갖다가 하게 되면 여기 로타리가 먹으면 1.3짜리 수덩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면은 키가 커서요. 키가 크기 때문에 넓이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약도 못 쳐요. 작게 하면. 일반 주도학을 많이 다닌 상황이에요. 자, 보시면 이게 6년 전 제가 하동에서 올라와서 작업을 한 건데, 이거 작업할 때 많이 비웃었어요. 아니 왜 트랙터 큰 것 같다 확 하고 샥샥샥샥 근데 안 하고 굳이 이걸 또 어렵게 그냥 끌면서 그냥 하면서 왔다 갔다 했단 말입니다. 이때 토양이 굉장히 안 좋았고 이 토양이 40년 정도 관행으로 했던 아주 예? 아유 나요 나 이거 나요 이거 우리 직원 근데 이제 뭐냐면 두둑을 평생 이 작업을 딱 한 번만 할 겁니다. 기계를 살 것도 없어요. 기동한 사람 기계 사지 마. 살 것도 없어. 빌려서 한 번만 닦고 이거 요걸 갖다가 평생을 유지하면서 쓸 거예요. 표층 시비를 해요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상 하면 땅속으로 갈아주자면 어떻게 뿌리가 먹냐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예, 표층에서 이렇게 해마다 계속 뿌리를 뿌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다 이제 제초 매트를 깔죠. 1.6짜리를 갖다가 그 깔면은 2m짜리를 까는 게 가장 좋아요. 겹쳐서. 이 설명은 또 저희 사이트에 또 오픈되어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만드는 거죠. 뭐 이렇게. 파이프를 갖다가 1.8에서 9짜리 중고 파이프를 쓰는데 고추 파이프가 큰 게 하나에 700원이에요. 근데 그건 똑같잖아요. 2.5m 간격으로 하나씩 하기 때문에 비용은 더 적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파이프를 한번 설치하고 나서 제거하지 않아요. 그냥 계속 놔두고 쓸 거예요. 방법은 또 설명할게요. 예. 이제 꽂을 때 다 걷고 다시 꽂고 그런 거 안 해요. 그러니까 이 방법은 오이도 가능하고 고추 가능하고 호박, 토마토, 그 다음에 가지 그런 거 다 하는 거예요. 다. 예.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 과정들을 또 저 막 비디오로 보여드릴 테니까 대충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그 일자로 한 15cm 잘라가지고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심는 건데 침종해가지고 요 홈이 요거 모종 심을 때 쓰는 건데 딱 해가지고 딱 해서 모종을 싹 놓고 싹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제초 매트예요. 제초 매트 비닐부가 아니고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의 거는 7년 연속 계속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미국 거는 20년 재활용이 할 수 있어요. 예. 모종은 저희가 해마다 구입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근데 이분 모종은 아주 알아줍니다. 밟아도 안 죽어요. 짱짱해서. 키가 작아요. 그 대신. 작지만 잘 큽니다. 네. 예, 준비했고요. 50cm 간격으로 심어요. 그러니까 딱 심어놓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되게 허전한 거예요. 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키가 크다 보니까 이 줄을 세우는 게 굉장히 적인데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냐면은 꽃추인 경우에 꽃추 벌리기 위해서 파이프를 갖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거냐면은 제초 매트를 덮은 거 갖다가 접었다 폈다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적합하지 않아요. 그러면 접었다 폈다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일자로 해놓고 보시면 자세히 설명 또 할게요. 일자로 해놓고 여기 양쪽에를 이 PB 파이프로 뚫렸어요. 이렇게다. 저희가 해보니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이게. 그러면 이게 이제 이렇게 벌어지는 거죠. 이렇게. 자,
자, 여기야. 뭐 아시겠죠? 여기다 틈 이렇게 내가지고 딱 잡으면 이렇게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양 끝에만 예.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심플하고 이 피파이프가 햇볕에 되게 강해가지고 오랫동안 쓸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시면 이거 잘 이해를 하실 텐데 양쪽에 이게 있어. 양쪽에만 파이프 점점 크게. 그렇죠. 양쪽에만. 그 다음에 여기서 요걸 보시면 양쪽으로 선이 지나갔잖아요. 이렇게 지나갔는데 여길 묶고 이렇게 돌려서 또 가운데 묶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이쪽 게 넘어오지 못하죠. 바람이, 태풍이 벌써 한 세 번, 네 번 오니까. 예. 이렇게 해서 여기서 좁게, 점 넓게 가는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자, 여기 써보니까 강화하기도 좋고요. 예. 사이즈는 그냥 적당히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예. 거기 크기에 따라 좀 다르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한 봤는데 제가 한 방법이 편리하고 노동력이 적게 들어갔다고 봐요. 그리고 튼튼하고요. 그다음에 특징이라면 매 아다리 따고 두 번째, 세 번째, 일곱 개를 따버려요. 그리고 4단부터 수확을 합니다. 그러면 제 경험으로는 수확량이 4단에서 1단 먹고 2단, 3단, 4단만 먹어도 그냥 한 주에 고추가 120개를 따는 거예요. 또 빨간 고추를. 예. 그러니까 일반 농사 잘하는 사람의 두 배, 적당한 사람의 세 배를 따는 겁니다. 예. 보시면, 자, 고추인데, 그 방향이 있죠?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그래가지고 컸을 때 따는 게 아니고, 따버려요. 쪼개서 따버리고. 예,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예. 3단까지 따버리는데, 예. 고추인 경우에, 그렇게 저희가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3단, 4단부터 수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큰 문제 없이 오히려 더 이 방법이 우리가 보통 한 주에 빨간, 정상적인 빨간 고추 120개 이상을 다는 거거든요. 예. 크게 문제가 없어요. 무지하게 다리네요. 그리고 크기도 작지 않습니다. 이거 돌격탄. 이게 10개 320g 나오죠. 예. 그래서 좀 보여드리면 여기는 그 1차 하우스인데요. 하우스고 그 품종은 아까랑 똑같아요. 그 1차 수확하고 지금 2차 수확하려고 본 건데 보시다시피 엄청나게 많이 다녔습니다. 여기는 무경은 3년차. 예. 그래서 해가 갈수록 여기가 이제 하우스가 굉장히 오염이 심해가지고 화학비료 농약 제출했기 때문에 농사가 거의 안 되던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완전히 망한 건데 저희가 여기 들어와서 그 이제 토양 기본 관리하고요. 미생물 활용하고 해가지고 해가 가면 갈수록 수확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추 굉장히 많이 딸 것 같아요. 아, 태비는 제가 사쓴다 그랬죠. 이거 개입은 35%에다가 그 텃밭, 그 다음에 커피밭 섞인 건데 우리 자담에서 굉장히 선호합니다. 유기농 목록공시에 올라와 있고 이게 한 번에 농민 사게 되면 한 포에 5,200원에 사요. 요걸 갖다가 300평에 60포 좀 일반 기준량보다 많이 넣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래서 평당 150원 정도, 1500원 정도 돈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첨예약 2년에 한 번 정도 1kg씩 넣습니다. 예. 이게 제 기비에 쓰는 방법이고요. 여러분들은 그 팜플렛 보시면은 거기 회사 있어요. 농협. 농협에다 주문하시면 받을 수 있고, 저희가 그, 여기는 쓰는데 기본도 320종 농약 잔류를 검사 다 합니다. 예. 자, 중요한 게 지금부터인데, 일단 뭐였든 전혀 관계없이 무조건 잔사를 잘라서 가운데 놓습니다. 칼라병이 왔던 바이러스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이걸 용기 있게 하셔야 돼요. 중요한 건 따라하십니다. 고추 영양에 엑기스.
여기에 가장 완벽한 영역이 들어있단 말이야. 그죠? 자, 근데 또 하나는, 자르고 나서 꽃을 어떻게 심을까요? 그 이듬해 봄에 이거를 비틀어서 뺀 다음에 요 자리에 동일하게 심습니다. 꽃을. 꽃뿐만 아니고 모든 게 다 마찬가지. 토마토도 그렇고, 오이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식하고 많이 다르죠. 자, 그렇게 하고, 이렇게 끌어당기는 겁니다. 주둑 그대로 나눠서 끌어당기면, 들이 떨어지게 되죠. 해마다 이렇게 계속, 그리고 나서 이걸 뿌렸어요. 오므렸고, 이건 보면, 전년도에 표층에다 놓던 태비가 보이죠? 이 다 흔적이. 어? 자, 보시면, 흙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이걸 다 모아서 점적이 두 개가 라인이 있는 것이고, 토양이 좋아서 또 특대를 써야 됩니다. 긴 거를 써야 돼요. 긴 게 나와요. 네, 나오고. 그리고 나서, 잘라서 표층에다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네, 표층에다. 네. 그 다음에 또 천매 안 뿌리고요. 예, 뿌리고 나서 적당히 나라시 좀 이렇게 예, 해주고 다시 펼쳐버리니까 바로 밑으로 들어가 버리죠. 이렇게 예, 안 돼. 그러니까 두둑이 올리거나 그걸 빼서 파쇄해서 하는 작업들 하는 경우가 있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가운데 다 몰아놓고 밟고 다니는 거야. 이렇게 자르지도 않아. 그냥 통째로 놓고. 그러면 맨 처음에 어수선하지만 나중에 작업하고 왔다 갔다 다 그냥 잡혀요. 만약에 안 잡히면 좀 이렇게 좀 다니시면 돼요. 예. 방법이 핵심이, 손 들고, 자, 모았다가, 테이프 뿌리고, 이게 해마다 반복되는 일상의 작업이에요. 두둑 그냥 있고, 파이프는 그대로. 뭐예요? 봄에 일할 때 완전 달라, 일반 농거랑. 우리는 한량이야. 천천히 그냥 이거 저거 엉기종기 하면서 그냥 술이나 먹고 그냥 하는 거야, 그냥. 그래도 기계도 하나도 안 들이고, 어? 파이프는 그리고 가끔만 조정만 해주고. 자, 제가, 여러분 되게 어렵다 생각하지만, 손 들고요. 자담 오일, 자담 유황, 은행 열매. 이것만 준비하시면 다 끝납니다. 모든 기능 갖추고 다 있어요. 예. 거의 완벽하게. 예.